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2024년 또 영양교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체 급식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제 뭘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여러분 뭐다 알고 계시들이 영양교사 임용고시는 크게 보면 교육학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양전공이라는 과목이 우리 그 학교 다니실 적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적은 수의 또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게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몇 과목이냐면 여덟 과목이나 되죠. 그 여덟 과목을 다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양교사 준비가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할 단체 급식을 비롯해서요. 식품위생, 조리원리, 영양교육, 생애주기 영양, 영양판정, 식사요법, 식품학까지 해야지, 이 영양전공을 다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영양교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그에 비해서 뭐 단체 급식이나 식품위생과 이제 저랑 이제 할 과목들은 전체 우리 80점 만점에 한10% 정도, 각각 1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10%를 차지한다면 한 8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체 급식은 적게 나올 땐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 그러니까 6문제란다? 6점. 그래서 6점 내지 한 8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8점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식품위생은요, 적으면 6점이지만 많게는 10점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간혹 비중이 더 높은 게 식품위생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이제 단체급식, 식품위생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총 8과목이라니까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될까? 근데 우리가 이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서로 경쟁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시험이 거듭되다 보니까 해야 될 공부의 내용들도 점점 많아지긴 했어요. 초창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는 정말 중요한 파트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손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책도 훨씬 더 얇았어요. 근데 이렇게 회차가 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비슷한 문제도 나오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던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걸좀 줄여보고자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데, 자, 우선 뭐 여러분들이 영양 전공은 A, B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둘다 각각 40점 만점이고요. 여러분들 요거 문제가 딱두 가지죠. 기입형하고 서술형 딱두 가지 문제 타입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그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막 논술형보다는 좀 쓰기는 좀 쉽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다 뭐예요? 객관식이 하나도 없고 다 주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쓸수 있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좀 암기해야 될게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일 때보다. 자, 그래서 뭐 기입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있는데 기입형은 다 2점짜리 문제고요. 서술형은 다 4점으로 통일되어 있죠. 예전에 5점짜리 문제도 있고 4점짜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4점짜리로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 기입형하면 2점, 그다음에 서술형하면 4점인데 보통 보면 기입형 기입형은요, 두 가지를 쓰는 거고요. 서술형은 네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서술해라라는 게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입형하고 서술형, 단체급식에서는 어떤 형태의 기입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죠?
그 3페이지 기입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뭐예요? 가로놓기가 제일 흔하게 나오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가로놓기, 기억하고 니은, 들어갈 말 서라 이런 형태로 나오죠. 두 개 다 쓰면 2점, 하나만 쓰면 1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분명히 가로놓기가 아닌데 이 단체급식에서는요, 그래프, 그 다음에 어떤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렇게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요,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서답형의 형태로 나오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가지 써라 그랬기 때문에 서답형의 2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답형이 무조건 다 가로놓기는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 문제도 한번 보셔야죠. 자,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기본 다 이렇게 써요. 쓰시오, 내지는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서술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 서술하는 문제는 아니고 보시면 밑줄친 니은의 유형 써라, 유형의 명칭 써라, 저장 원칙 써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거 두 가지하고 서술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4점짜리 문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서술하라는 것보다는 뭐 한두 개 뭐 아니면 가로넣기 하고 그 다음에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죠? 장점 써라. 단체급식에서 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 단점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장점 단점을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보면은 가장 많이 쓰라는 게 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쓰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들은 장단점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모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런 형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서식 그런 형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단체급식에서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서식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서식 주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으라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이 단체급식의 특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수치요. 뭐 수치라는 거니까 숫자 같은 경우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길이 같은 거 이렇게 수치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숫자들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 수치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온도 같은 거 반복해서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그런 센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 수치 문제가 나왔을 적에 단서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학교 급식법. 여긴 둘 다 학교 급식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체 급식에서 뭘 근거해서 써라라고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 급식법을 근거로 했다든지 하나는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래요. 자, 그래서 학교 급식법 아니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둘 중에 하나를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세요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그 옛날 요 문제에서는 이제 학교 급식법이었다면 이제 작년 문제에서는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상에 근거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수치들, 주요 내용들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나중에 가면 저절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 유형이 이렇게 출제되더라,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더라, 요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느 파트를 공부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차례 앞에 있어요. 차례 앞에. 차례 앞에 보면은 단체급식의 평가 영역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단체급식이라는 과목이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단체급식 과목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단체급식과 급식 경영의 일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급식 경영 파트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범위를 좀 한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객관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답형이었다가 객관식으로 넘어갔다 다시
서답형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객관식으로 넘어갈 때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면서 단체급식의 평가 영역은 이렇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간혹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면은 평가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역량 및 작업관리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 파트의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식당 관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거 대량 조리하고 배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 관리일 때 이제 우리가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거까지가 첫 번째 영역인데요. 이 첫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가 꽤 나오죠. 생산성과 관련된 거. 그래서 생산성과 관련된 계산 문제만 벌써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 여기서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여태까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온 파트를 찾아라. 그러면 구매 및 저장 관리요. 구매 및 저장 관리. 문제를 출제하기 제일 편해요. 문제 출제하기도 제일 편하고 되게 다양한 문제를 낼 수 있는 파트가 아무래도 구매 및 저장 관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매 및 저장 관리인데, 분명 구매 및 저장 관리인데 두 번째 영역은 원가 관리가 여기 하나 포함이 돼요. 그래서 원가 관리를 포함해서 구매 및 저장 관리죠. 자, 그래서 구매, 검수, 그리고 저장 및 재고 관리까지. 여기서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발주량을 산출한다든지 하는 계산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었죠. 출제가 될 수 있죠. 실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저렇게 계산 문제들이 있는 애들은 계산 문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이요. 위생 안전 및 시설 설비 관리인데요. 뭐 제일 중요한 파트를 골라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골라라 그러면 위생 관리 파트가 되죠. 위생 관리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시설 설비예요. 그 다음에 안전 관리나 대량 조리 및 집기류 관리는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독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위생관리, 시설 설비관리 파트예요. 작년엔 여기서 다 출제가 됐었죠. 자,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시설 설비관리보다는 위생관리에서 조금 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인적자원관리인데요. 여기 파트가 이제 급식 경영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적자원관리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학교 급식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급식 경영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학교 급식법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 급식법 하면은요, 학교 급식법 시행령, 학교 급식법 시행 규칙까지 되게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아, 여기서는 모든 학교 급식법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단순히 모든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학교 급식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급식소 위생 관리와 관련된 학교 급식법, 그다음에 시설 설비와 관련된 학교 급식법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과 진실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법들이 있거든요. 그 파트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은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학교 급식법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나중에 다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식 경영 파트인데요. 여러분, 급식 경영 파트는요,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를 해서 동기부여하고 직무 만족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까지가 여기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기부여, 직무 만족, 리더십과 관련된 게요,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교육학에서도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겹치다 보니까 옛날에 객관식 일적엔 조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서답형으로 바뀌고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겠지 하는데 근데 안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이제 교육학에서 이렇게 겹치다 보니 안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됐든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는 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중요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은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평가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공청회 처음 할 적에는요, 아, 여기서 5% 내고, 여기서 5%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엔 정말 칼같이 지켜졌어요. 칼같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쪽에서 다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뒤쪽에서 다 나오기도 하고 정말 골고루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기출 경향 파악하는 거 오늘 나눠드렸던 이 프린트 있죠? 여태까지 우리 2008년 시험부터 해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까지 어떤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는데 그럼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딱 반반씩 나눠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답형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반드시는 아니고 이렇게 좀 앞에 몰려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 보세요. 다 어디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됐죠. 이런 경우도 이제는 흔하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13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제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의 대표적인 문제가 뒷장 넘겨보면은 2020년에 나왔던 사내 모집이에요. 여러분 사내 모집 들어보셨죠? 그럼 급식 경영 파트에 들어가면, 급식 경영에 인적, 여러분 급식 경영 책에 인적 자원 관리 파트에 들어가면은요, 이 사내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분이,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 내용도 다 포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급식 경영 책에 인적 자원 관리 파트에 있던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을 시켜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내 모집이라든지, 다음 한 가지 더 나온 게 있네요. 사내 모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직무를 설계하는 거. 그래서 그때 사내 모집도 나왔고요. 직무 설계도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인적자원관리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파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참고적으로 작년 시험 문제 보세요. 작년 시험 문제는 다 위생관리, 시설 설비 관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주 되게 장황하게 쓰는 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간단간단하게 쓰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작년에도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센티미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눈을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기준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했는지도 꼼꼼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다 하나씩 다 짚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런 경향으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구나, 그런 걸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단체급식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자, 우리 지금 시작하는 수업이 바로 뭐냐면요. 기본 이론반이죠. 작년에는 12주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 및 심화 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8주 과정 동안은요 기본 이론만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때는요 특별히 정리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복습 정리도 같이 갔었거든요. 어차피 12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기본 이론만. 그 다음에 어떤 응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어떤 심화 계산 문제. 이런 건 다루지 않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다루지 않습니다.
합격적 기출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그래서 지금은 딱 기본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봐야 될 기본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8주 과정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그 뒤에 4주 과정이죠. 자, 그 4주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복습 및 심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8주 과정할 동안 기본 이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본 이론 때 여러분들이 하실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습도 해야지만 해야 되지만 예습도 꼭 하셔야 돼요. 예습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4주 과정에 복습 및 심화 과정에 들어갈 적에는요. 오늘 다음 주에는 진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오고 그다음에 먼저 할 거면 뭐냐면 정리 및 복습이요.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고 해서 이걸 완벽하게 기억하실 수는 없죠. 한번 복습을 하고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을 합니다. 자, 우선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럼 이거는 프린트물로요. 프린트물을 미리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 프린트물을 한번 그 가로놓기거든요. 보통 가로놓기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리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게 바로 뭐냐면은요. 심화. 근데 단체 급식은 심화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의 심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까 마지막 인적 자원 관리 파트 있죠. 거기서 있었던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파트, 그 파트에 플러스 알파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심화 과정 중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 계산 문제도 있죠. 심화 계산. 조금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근데 모든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기출 문제는 응용이 들어가고 함정이 있는 그런 기출문제 위주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같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둘 중에 좀 이렇게 더 중요, 거의 뭐 두 가지 다 다르겠지만 이쪽이 한 60이면 이쪽이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 및 심화까지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고 그래서 복습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반, 복습 및 심화반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내용들을요.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도 마찬가지 예습, 복습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문제풀이까지 이제 가면은 복습을 한 세네 번 정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걸 언제 다 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안 하고 갑자기 심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 이론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 급식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단체 급식,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죠. 자, 차례부터 잠깐 봐주실래요? 자, 우리 차례 보면은 제일 먼저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나왔죠. 솔직히 요거는 우리 영역에 들어가진 않지만 단체 급식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되게 장황하게 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봐둬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 조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2부터 해서 2, 3, 4. 여기가 첫 번째 영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이 길지요. 영양 관리, 급식 생산, 그리고 급식 작업 관리까지 끝나야지 첫 번째 영역이 끝나요. 우리 영양 및 작업 관리가요. 생각보다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 영역. 구매 관리하고 원가 관리죠. 솔직히 이제 페이지 수로 따지자면 여기가 제일 많긴 해요. 구매 및 원가 관리.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챕터 세븐이 세 번째 영역이죠.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 파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적 자원 관리 파트가 네 번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우리 그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교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별로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는 거의 다 읽고 넘어가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단체 급식이 이렇고 영양교사의 직무가 이렇고 어떤 일을 담당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단체급식의 개념 정리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우리가 단체급식 소, 단체급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공급하는 게 단체급식이고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단체급식 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다수에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각목에 해당하는 급식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급식소라고 하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긴 하는데 그냥 다수가 아니라요. 특정한 다수요. 그리고 특정한 다수에게, 그러니까 학교에 모이는 학생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다수에게요.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집단급식. 그런 시설을 집단급식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런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다음에 뭐 그 밖에 후생기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나 항목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있잖아요. 요거는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졌는데 어때요? 보존식 다 없애버리고, 보존식도 없고 다 살균 소독을 해서 끝내는, 어디가 원인이었는지, 식품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통해서인지 끝내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집단급식소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도 집단급식소로, 시설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또 이 집단급식소라는 게, 특정 다수잖아요. 이 다수가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다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건 1회 50명이에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집단급식소라는 건 무조건 우리가 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수라는 것도 기준은 존재를 한다는 거죠.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의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의의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단체급식 이걸 통해서요, 균형 잡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 영양을 개선을 하고, 영양이 개선이 되니까 건강이 증진되겠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에 기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도 급식을 실시하면서요, 사회복지에도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체급식의 의의 같은 건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런 것들이 단체급식의 의의구나 하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목표는 항상 기본은 그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목표는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지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우리 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 볼게요. 자, 어떤 급식이 됐든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뭐가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요,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도모함으로써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 고유의 목적, 학교 급식의 고유의 목적은 뭘까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심신의 발달, 편식을 교정하는 것, 그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만의 고유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병원 급식 같은 경우 환자잖아요. 환자다 보니까 질병의 치료, 건강회복, 이런 것들이
구유 목적이 들어갈 수 있고요.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의 목적도 있지만, 고유의 이런 목적들도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목표, 목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급식을 시행을 하려면, 급식 시스템을 돌리려면, 그걸 책임지고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급식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식관리자라고. 근데 그 급식관리자가 영양사가 될 수도 있고 영양교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급식관리자의 업무의 범위를 좀 보시면은요. 딱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메뉴관리? 영양계획하고 메뉴 개발해서 작성하고 메뉴 평가하는 거. 이거 다 이제 우리 영양관리 파트, 식단관리 파트에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관리.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구매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도 급식 생산 파트에서 다 공부할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생 관리 파트. 그리고 작업 관리. 그 작업 관리가 바로 생산성과 관련된 파트들이죠. 작업 일정 계획하고 생산성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설 설비 관리. 원가 관리.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딱 뭐예요?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요. 딱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다 급식 관리자의 업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게요. 급식관리자 그 업무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급식관리자의 대표가 이제 뭐 영양사, 영양교사가 있겠죠. 가장 기본이 뭐 영양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양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 한번 보실래요? 그럼 우리 이 집단급식소에는요, 누굴 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양사를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영양사를 둬야 돼요. 자, 근데 영양사를 안 둬도 되는 곳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2 한번 보실래요? 2번에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인 산업체. 산업체, 우리 보통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다 영양교사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산업체만 10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100명이 안 되는 곳은요. 안 되는 산업체는 영양사를 안 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영양사의 직무 한번 봐두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식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검식하고 배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식품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운영일지를 작성하고요.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식품위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바로 영양사의 직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현행 법령상에 나와 있는 영양사의 직무입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양사 업무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영양교사의 업무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파트도 좀 더 있죠.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영양교사와 관련된 내용, 이 영양교사와 관련된 근거법은 뭐냐면요. 학교급식법이에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의 직무는 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영양교사 배치 기준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뒤에 가면 또 학교급식법에 또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영양교사는 당연히, 어디에 꼭 있어야 될까요? 학교급식이에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모두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학교급식법 제7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조건 학교급식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는 다 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급식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학교급식 대상이요.
근데 이걸 항상 말로 하고 지나가면 이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근데 절대 중요하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질문을 하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려요. 그 밑에 저기 재상 밑에 박스 보이시나요? 그 박스? 그 박스 한번 볼게요. 자, 학교급식 대상. 당연히 학교들은 다 학교급식 대상이에요. 자, 근데 유치원이 이제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학교급식 대상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요,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데요. 거기가 어디냐? 사립유치원 중 원하수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원하수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빠져요. 학교급식의 급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학교급식 대상인 곳은 유치원 중에는 어디만 해당이 되냐면, 국공립. 항상 국공립은요, 원하수와 관련 없어요. 원하수와 관련 없이 무조건 다 학교급식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하고, 자, 그 다음에 사립인 경우에는요, 원하수 5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 여기만 학교급식 대상이에요. 50명 미만이면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고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에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100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50명으로 바뀐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50명, 원하수가 50명 이상인 사립,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은 몇 명인지 원하수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급식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치와 관련해서 거기 제3항을 보시면은요, 윗부분에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 대한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그럼 이건 또 뭔 말일까? 요거와 관련된 건 밑에 박스입니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원하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에는요,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한 명 이상 교사로 둬야 된다. 한마디로 영양교사를 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영양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자,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보니까 국공립은 무조건, 항상 말씀드렸죠. 국공립은요, 원하수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몇 명이 됐든 다 해당이 됩니다.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하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돼요. 자, 근데 다만, 이항 보실래요?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이 두 곳이죠. 국공립 유치원, 그 다음에 원하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 이렇게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유치원 중에 원하수가 200명 미만이다. 200명이 안 돼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반드시 이제 한 명을, 영양교사 한 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단서 조항에 원하수가 200명 미만이면 경우, 두 개 유치원에요. 두 개 유치원에 공동으로 영양교사 한 명을 배치할 수 있어요. 좀 그게 다르죠. 그래서 두 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교사 한 명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 유치원에 한 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명히 50명 이상이면, 뭐예요? 학교급식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양교사는 몇 명부터 배치해요? 100명. 그쵸? 그럼 어디가 빠졌어요? 50명부터 100명 미만. 여기가 빠졌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아까 얘기했죠. 거기 사망에 있었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영양교사를 둬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얘기가 거기도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 아까 박스에 있는 사망에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사망 보세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서 급식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 미만인 사립 유치원만 관리가 안 되고요. 그 이상이면 무조건 다 관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량교사 배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달라진 게 유치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원 역량교사도 뽑아요. 극히 드물지만, 보통 이제 국공립에서 뽑는 거죠. 국공립 유치원에서 극히 일부 뽑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명인가 몇 명인가 뽑았죠. 자, 그래서 극히 드물긴 하지만 역량교사도 뽑아요.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는 역량사는요, 똑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선발된 사람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 급식 법과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그 역량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학교 급식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니까 두 번째.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요. 역량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역량교사의 직무도 한번 봐주실래요? 자, 역량교사의 직무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하고 검수하는 거, 위생 안전 작업 관리, 검식, 그리고 조리 종사자, 지도 감독하고 학교급식에 관,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 거의 역량사랑 비슷하죠? 가장 다른 게 바로 디귿에 있는 내용이죠? 식생활을 지도하고요, 역량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량교사만의 직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량사하고 가장 다른 직무 특성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 지도, 그다음에 역량 상담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요, 시험에 가장 그 역량 교육이 비중이 높은 이유가, 비중을 가장 둔 이유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생활 지도, 역량 상담, 이게 좀 더 그 역량사하고 좀 가장 다른 직무의 항목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량사, 역량교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역량교사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좀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조리사도 두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조리사는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량교사의 직무라든지, 역량교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런 것들 조금 살펴봐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단체급식 제도의 유형들. 단체급식의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봐두셔야 될 게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조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단체급식의 분류, 유형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급식 체계별 유형이 있고요. 바로 이 급식 체계별 유형이 바로 전통적 급식 체계,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의 책들은 제일 앞에 급식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일부의 책은 급식 생산, 우리 챕터 3 있었죠. 그 챕터 3의 급식 생산 파트의 앞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의 유형은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 급식 체계별 유형은 좀 살펴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체 급식을 급식 대상별로 나눌 수도 있죠. 학생이 대상이면 학교 급식, 환자가 대상이면 병원 급식 이런 형태로요. 자, 그 다음에 운영 형태별로도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운영 형태별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직영. 시행하면은 위탁급식. 그런 나눌 수가 있었죠. 이런 직영하고 위탁. 우리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직영으로 시작했다가 위탁으로 이제 좀 넓혔다가 다시 뭐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직영과 위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봐두시면 돼서 제일 중요한 건 급식 체계별 유형.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운영 형태별로 직영과 위탁의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급식 체계별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요. 그럼 이걸 뭘 파악해 두셔야 되냐면 특징을 잡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두시면 돼요. 각각의 장단점. 자, 그러면 급식 체계별 유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자, 여러분 전통적 급식 체계는 처음 시작한 급식 체계의 유형이 바로 이 전통적 급식 체계죠. 그래서 그날 식재료 들어와서 그날 생산해서 잠깐 보관을 했다가 바로 뭐 하는 형태예요? 배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생산, 분배, 서비스가요. 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서비스 되는 장소가요. 다 같은 장소예요. 그 같은 장소에서 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 식재료 검수해서 그날 바로 생산을 해서 바로 배식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반대로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생산해서 잠깐 보관했다가 바로 배식하죠. 바로 배식한다라는 거에서 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장점들. 바로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니까 품질이 어떨까요? 우수해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장점.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니까 품질,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우리 나중에 조리 저장식도 하고 할 거지만,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죠.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으니까요, 저장이라든지 냉장이나 냉동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절감. 어떤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생각해 보면 돼요.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 냉장이나 냉동. 여러분 우리가 학교 급식 생각해 보세요. 학교 급식소 냉장고 되게 크고 뭐 워크인 냉장고 이런 거 아니죠. 보통 그냥 작은 그런 일반적인 냉장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날 들어온 거 식재료 거의 다 그날 쓰죠. 그래서 저장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냉장이나 크게 냉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요.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또 장점이 거잖아요. 생산한 곳에서 바로 서비스도 이루어지죠. 어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죠. 우리 중앙공급식 급식체계는요.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운송이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미리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날 생산하기 때문에 또 올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식재료가 특히 우리 사용한 식재료들이 뭐가 많으냐면 농수산물들이 많죠. 이런 애들은 특히 가격 변동이 커요. 그래서 이런 식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전환하는 게 가능해요. 메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메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메뉴가 어때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메뉴를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점 항상 말씀드렸죠. 잘 생각나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이상 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점. 여러분 단점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날 바로 검수를 해서 그날 바로 생산을 해서 바로 배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생산을 해서요. 배식 준비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떨까요?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배식하고 난 다음엔 되게 한가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바쁘죠. 그래서 뭐가 존재하느냐? 피크타임이요. 자,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을 생각하면 돼요. 이 피크타임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 그럼 피크타임에 특히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인력이 집중이 되니까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떨까요? 어렵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도 어렵고요. 생산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통적 급식 체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 관리가 어렵다,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단점, 특히 여러분이 피크타임에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때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어떨까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피크타임 때문에 올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때 특히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날 들어와서 그날 생산을 해서 바로 배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완료를 하려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숙련된 조리원이요.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죠. 그러면 비숙련자보다 숙련된 조리원이 훨씬 인건비가 어떨까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봤더니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크타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다 생산해서 배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뭐와 관련된 단점이에요? 장단점이면 바로 요 특징과 관련된 장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 바로 생산해서 그날 바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뭐도 있는 거예요?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날 생산해서 바로 배식을 하다 보니까 좋은 품질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바로 생산, 그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장점도 있냐면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죠. 그래서 피크타임 때문에 인력 관리 어렵고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생산해서 완료해서 제때 주기 위해서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이것도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단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걸 다 완벽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 두 가지입니다. 최대. 자,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넘게 쓰라, 뭐 세 가지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뭐 장점 한 세 가지 써라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쓰라는 게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는 거 두 가지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